아, 참 다양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3라운드입니다. 두 번째로 쉬운 홀로 플레이되는 게 바로 12번 홀입니다. 이제 그게 지나면 제일 어려운 홀이 이제 두 번째로 또 어려운 홀로 나오는 거죠. 바로 지금의 파3 13번 홀인데요. 컨택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더군다나 지금은 약간 페이웨이가 소프트한 상태라서 부드러운 상태니까 이제 괜찮은데 저게 바짝 마르면 쇼게임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. 아, 그리고 김민규도 안정적으로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. 지금 퍼터 선택하기가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. 그렇죠. 아, 오늘 김민규 이런 모습이 세 차례 나오네요. 그린 위에서 웨지 샷까지는 아주 좋았. 이 군산 CC 측에서는 이제 또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. 네. 네. 지금 그리고 김민규 선수는 티샷이 오른쪽으로 간 상황인데요. 네. 16번 홀이 파5입니다만 티샷을 하기가 참 까다로워요. 이 벙커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치면은 페널티 구역이 있고 그 페널티 구역 피하려고 또 오른쪽으로 치면은 이렇게 벙커에 빠지게 돼 있고. 지금은 차라리 다행이었네요. 다행입니다.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벙커거든요. 예, 미스샷이 나왔는데 그 중간 페널티 구역에 들어가지 않았고요. 홍익빈 선수 쪽에서도 공략하기 괜찮겠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나무가 나무 있는 건 없는데. 17번 홀 자체 단도 한칸 앞으로 오면서 거리도 짧아졌고요. 지금 요게 이제 만들 때 합판을 대기 된거 돼서 이렇게 이제 틀 만들긴 한데 요 나무 방향이 지금 여기만 조금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맞아요. 나무 지금 요 라인은 나무가 없어. 이그 벙커 턱 거기를 이제 저렇게 수직으로 만들 때그 이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나무를 쭉 심어 이 벽을 만들어서 저 자세를 유지하게끔 해주거든요. 그래서 나무를 빼고 난 다음에 나무가 있던데 움푹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간 걸 지금 구제. 일단은 뭐 경기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. 네. 그렇습니다.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. 김민규 선수는 결국은 구제를 받았군요. 그러네요. 네. 다행입니다. 다행입니다. 남은 거리 118m고요. 버디 셋, 보기 셋. 거기에 또 복통 하나를 네. 또 얻고 그런데도 게임하고 있어요. 지금 버디를 하고 있습니다.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네, 봐야겠죠. 그렇죠.